대충 잡는 법을 파지법 잘 해야 돼. 그 눈구멍이니까 꽈일 건데 이거는 응. 밑에 또 밑에 얘들끼리 막 엉키고 그러면은 안 차죠. 그것도 잘 해야 돼. 이거를 아니 한 번에. 아니 이렇게 놓고 해야지. 이렇게 이쪽으로 놓고 여기서 꼬집어야지. 아 이게 그냥 꼬집어갖고 이쪽에다 얹고 얘를 같이 당겨갖고 와갖고 엄지손가락에 잡아. 네. 아예 그냥 밑으로 내려도 같이 내려도. 그렇게 이렇게. 그렇지. 그렇게 잡고 여기 벌어진 데 있잖아. 이걸 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려. 속에서 그냥 여기다 여기 올려놓고 그거는 거기서 사리면 돼. 그리고 나중에 잡으면 돼. 반반. 이 반반이가 중요하잖아. 5대5나 6대4나 이쪽이 5대5, 5, 6, 7 이렇게 이쪽은 좀 많이 줘야 돼. 이쪽은 뒤쪽이 많이 주면 안 돼. 그리고 남는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좀 낮추고 쭉 이제 당겨 이렇게 해서 가위에다가 넣고 좀 들어와봐. 아니 뒤쪽으로 들어가. 그럼 쭉 편하지 않냐? 쭉 이제 가위로 당겨봐봐. 그렇지. 해서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나눠줘. 반. 이렇게? 됐어. 그냥 너무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깔아야 되는데 그지? 높이 던지면은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오므라들으니까 안 돼.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날아가야 돼. 거의 이제 직선이나 바다에서는 거의 바닥으로 바다를 보면서 내 여기서 그냥 거의 수평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던져요. 네.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사리는 건 알잖아, 그게? 여기까지 사리는 게 알지. 네, 또 여기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나는 뭐 그냥 한 이런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거의 한 그 전체 이 두께에서 한 10분의 1 정도?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반 여기 이제 속에 넣고 이걸 이제 수도 바닥에 놓고 이렇게 놓고 돌면서 이렇게 차리는 거지. 반반 됐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놓고 이거 얘를 다 이렇게 끌어와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건네주고 얘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다. 여기 딱 돼야 돼. 이렇게 팔 치고 발. 이렇게 얘를 그냥 반으로 앞으로 얘를 추로 이렇게 해봐. 이렇게 옆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옆으로 가야지. 이렇게 아니 형제 봐봐. 이렇게 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봐. 앞으로 그 상태로 그렇게 딱 얘를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뒤로 이렇게 그래 놓고 그렇지 그런 식이야. 안타게 근데 너무 높게 던졌어. 그러니까 너무 약간 던지는 거 적절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떨어지잖아. 그럼 이제 이거 지금 이거는 몇 년 이렇게 묶고 놨던 거야. 이렇게 여기서 요 끝에까지 이거 잡는 게 아니고 요 납추는 남겨둬야 돼. 아 남기고. 응 남기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가야 이렇게 돼야 그러네. 양 이렇게 던졌을 때 얘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동그랗게 일단 만들어 주네. 딱 삼각형 여기 팔 양쪽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. 요 반동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.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. 오 역시 브라보. 브라보. 자 오늘 처음 배워서 와 씨 야 이거는 뭐 진짜 야 이거 수준급이야. 요 정도면은 오 참 영재 아니야 이거 영재. 야 우리 여기 대부도 친구 현주 오늘 투망 처음 배웠는데 야 이거 천재다 천재. 어? 대단한 걸 와 이렇게 잘 빼졌어. 완전히 관역 완전히. 아, 저도 한번 해줘야지. 실전 캐스팅이야.
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지금 세고 있을 수 있어. 너무 빨랐대. 근데 좀 더 늦으면 이제 컴컴한 것 같아. 와, 이 파지법 잡는 거는 금방 성공했어. 이야, 우와. 그러니까 저거 바다토막으로 사야 돼. 손 좀 길고 더 넓은 걸로. 달려가겠네. 야, 새우 아직 안 왔어. 야, 바닥 여기 조심해야 된다. 새우 있다. 새우 있어. 야, 쬐끄만 새우네. 이거 그냥 나오네.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새우 하나,